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물입니다. 일반적인 식물은 흙과 태양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흙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태양으로부터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매우 특별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스스로 먹이를 먹어서 살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파리지옥입니다. 파리지옥을 식충식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은은한 향기를 풍겨서 작은 벌레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덫을 놓고 그 곤충의 수액을 흡수하게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오늘 맵에서 파리지옥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네, 바로 C1 위치에 있죠? 처음 출발지는 튤립인 A1 위치이고요. A1 위치에서 C1 위치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리지옥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앞으로 몇 칸? 두 칸 이동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시작. 앞으로 프로그램 실행. 이번에는 동일한 동작을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해 볼 건데요. 앞으로 카드에 숫자 2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두 번 이동하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램 시작. 앞으로 2. 프로그램 실행. 이번에는 로봇이 파리지옥을 구경한 후 장미 위치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 두 번 가고 왼쪽으로 돈 다음에 다시 앞으로 두 칸 움직이면 되겠죠? 프로그램 시작. 앞으로 2. 왼쪽으로 돌기. 앞으로 2. 프로그램 실행.